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스터트롯 콘서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연기가 된 가운데 오는 31일 공연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전해지며 화제입니다. 지난 22일 공연 제작사인 쇼플레이 측에서는 오는 24일 개막 예정이었던 서울 공연이 공연 이틀을 남겨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일부 공연의 연기를 공지하게 됐다. 그동안 미스터트롯 콘서트를 기다려주신 관객분들께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쇼플레이 측에서는 정말 당혹스럽다.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좌석 간 거리두기,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정부에서 권고하는 방역 지침을 기본적으로 지키며 관할 구청 및 공연장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방역 수칙을 보완하고 관계기관 등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문의하며 공연을 준비해오고 있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총 방역 비용으로만 1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입했다며 4일간의 셋업을 마치고 리허설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이러한 통보를 받고 출연자와 수백여 명의 전 스태프들이 넋을 잃었다. 갑작스러운 행정기관의 통보에 무대, 음향, 조명을 비롯한 공연 장비들과 3주간 진행하기 위한 물품들, 방역 장비 등을 모두 공연장 안에 둔 상태로 사유 재산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영세한 공연 기획사가 감당해야 할 공연 제작 비용 수십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은 물론이고 공연을 기다려온 팬들의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은 채 공연 3일 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처사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이미 세 차례나 연기가 됐었죠. 지난 4월로 가닥을 잡았었으나 5월 말로 미뤄졌고 이는 다시 6월 그리고 7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작사는 심기일전 끝에 24일 개최를 확정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약 3주간 총 15회에 걸쳐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었습니다. 감염 우려에 좌석 간 거리 두기를 적용해 공연하는 방안도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송파구에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공연 집합 금지 행정 명령 공고를 내려 공공시설 내 대규모 공연 집합 금지를 알렸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이며 최근 들어 5일 내 9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송파구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였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총 5회 예정이었던 공연 취소는 확정 상태입니다. 다만 오는 31일부터의 콘서트 개최는 아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이대로라면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또한 콘서트를 기다리신 수많은 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말 열심히 준비한 우리 미스터 트롯맨들도 정말 많이 안타까워할 것 같은데요. 얼른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쇼플레이 측에서는 오는 27일까지 전체 서울 공연 진행 여부를 최종 정리해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트롯맨들과 팬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됐었던 미스터 트롯 콘서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